우리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 직분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서 그저 교회에서 좀 지나면 주는 감투 같은 그런 것으로,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닌 사람 치고 집사가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무슨 감투를 뒤집어 쓰듯이 교회에서도 직분 받으면 이렇게 특권의식을 행사하는 건지 압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시하고 시키는 게 직분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청년의 말을 들었는데, 이 청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사 다음에 권사죠? 뭐 권사 다음에 장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거죠, 그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많은 진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도 집사 다음에 장로 되고 장로 다음에 그렇게 높아지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예, 젊은 청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또 반대로는 뭐 교회에서 받는 직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니. 그래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중요성을 모르고 이렇게 방자하게 직분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구약에도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교회가 무슨 직분이 필요하냐. 예. 네. 그러니까 아예 직분 다 없애자. 우린 다 형제자매하자.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오늘 말씀에 보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직분자를 세워드렸을 때 교회가 위기를 통과해서 더욱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앞으로 또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계속 은사대로 섬기는 직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가 나오고 뭐 선생님이 나오기도 하고 감독이 나오기도 하고 뭐 장로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직분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직분이 생겨났고 우리 직분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는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고 다시 헌신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은요, 직분의 유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직분이 생겼냐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습니다. 1절에 직분의 유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를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2년 만에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성장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뭐 성령이 매일매일 부어지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생기더라.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1절 좀 비춰주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파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나 되는 길거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면서 순식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오순절 절기라서 해외에 있던 우리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러 고향으로 왔던 거예요. 설날처럼. 예. 다 뿔뿔이 흩어졌던, 심지어는 타주에 있고 또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흩어졌거든요. 역사가 포로 시대 때부터 이미 많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또 여건상 고향을 등져서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모이냐면 이런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이렇게 고향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이 중요한 절기거든요.
오순절을 지키러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터전으로 안 돌아가고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감격해서 거기 교회에 머문 겁니다.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했는데 머물려고 하니까 집이 필요하죠.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국내파 사람들, 히브리파예요. 히브리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고향 언어죠. 고향 언어. 그 사람들이 터전을 잡아놓은 집을 전당 잡히고 팔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이런 공동 소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왔던 머물던 성도들을 다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돈을 낸 사람들 또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 사람들은 주로 히브리파 사람들, 해외파 사람들은 머물러다가 거기서 혜택을 입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는 유학파 아니면 해외파입니다.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차별을 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을 나눠주는데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을 더 챙겨주게 되는 거예요. 말도 같이 하죠. 한국말 구수하게 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몰라요. 그리고 해외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었지만 교회 안에서 그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파가 생기고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직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문제를 직시한 거죠. 아, 사도들이 직접 물질을 나눠주고 성도들을 대접하다 보니까 이런 누수현상이 생겼어요. 공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행정을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집사님들을 7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교회 문제가 싹 해결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렇게 부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유래는 첫 번째 아주 목적이 분명하죠. 형제들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영적인 리더들이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행정 전문가들을 세우는데 영적인 리더를 돕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들이 장점이 있지만은 영적인 장점이 있지만은 행정적인 장점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집중을 한 곳에 해야지 여기에 여기저기에 신경 쓰고 교회를 다 하려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공평한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직분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리더들도 고생하고 성도들도 고생하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해요. 모세시대에 성경 최초의 직분 장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계속 민사재판을 하다 보니까 뭐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의 재판을 하루 종일 재판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게 생겼어요. 과로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너 그러다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가 않다, This is not good. 그래서 리더들을 70명을 세워서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너는 더 하나님께로 가고. 그랬을 때 모세도 살고 그리고 백성들 하루 종일 문 앞에서 기다려요. 재판하는데, 재판받기를. 근데 모세가 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재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70명이라는 대표를 딱 세워놓으니까 성도들도 백성들도 아주 그런 재판을 편하게 받는 거죠.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절대 감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첫 번째
영적 리더십은 영적인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섬김을 공평하고 기쁘게 받기 위해서, 즉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받은 직분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직분의 유래를 보았고, 말씀적으로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누구냐,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분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직분자다. 오늘 영적 리더십들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자기 걸 다 자리를 고수하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들만이 성도들이 준 재산을 나눌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재산을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을 이 집사님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을 때 해결되더라. 우리 교회 영적 리더십들이 뭐 무슨 사역팀을 맡습니다, 무슨 뭐 샘터를 맡습니다, 무슨 직분을 맡습니다, 리더를 맡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갈등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직분자다.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으며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오늘 사도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책임을 집니다.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책임지고 자기들은 행정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책임을 져. 이 집사라는 게 뭘까요? 이름 자체가? 예? 뭐라고요? 집사님? 괜찮아요? 조금, 예, 부드럽게 가볼까요? 예. 뭐라고요? 예? 관리하는 사람? 아니, 집사라는 말의 한자 뜻 자체가 뭡니까? 집사. 집에서 일하는 사람. 그거는 국어적으로 남편 아닌가요? 남편? 네. 집사는 선생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비 사자 아닙니다. 예, 일을 잡는 사람이에요. 일을 짚는 사람, 일을 잡을 집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맡은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휴지를 보고, 아, 이게 내 일이다, 우리 교회 일이다 하고 잡는 사람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아, 이건 저 다른 집사 맡은 일인데, 이건 잡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지키랴 하고 예배로 나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아요. 제가 전도사 때는요, 아, 내가 페이 받는 만큼만 이제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딱 있으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수요 예배를 정리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다 정리, 제 눈에는 깨끗해요. 근데 목사님 딱 들어오시면은 딱 어디선가 휴지를 딱 주우시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아, 쿵하죠. 아, 나는 왜 저게 안 보였을까? 나는 왜 저게 안 보였을까? 근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알겠어요. 아무리 정리를 해도요, 제 눈에는 한눈에 다 보여요. 이 전을 들어오는 순간, 아, 어디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여기 정리가 다 끝났어요. 우리 폴 전사님은 정말 올가나이즈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제 눈엔 뭐가 보여요. 미친 것 같아요. 괴로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오너들은 더 그러시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집사, 책임을 지는 사람. 그래서 일을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그 직분자들은 누가 된다고 합니까? 형제들아 3절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도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직분자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분자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영적 사건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집사일 뿐이에요. 이름만 장로일 뿐이에요. 이름만 목사일 뿐입니다. 어떤 영적인 사건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다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일을 맡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 우리에게 큰 거 부탁하셨나요? 너희가 자지 말고 기도하라.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일을 맡길 테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사단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무슨 말을 들으면 기분 상하고 무슨 말을 들으면 시험 들고 무슨 말을 들으면 욱하고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싸움에 맞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들인데 기도 없이 어떻게 일을 감당하는가.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죠. 성령이 부족하죠. 지혜가 부족하고 열심만 있으니까 바울처럼 사울처럼 쫓아다니면서 열심 있게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다 사람 죽어나가는 일이, 사람 죽이는 일.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내게 오는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항상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 기도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또 지혜롭다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아주 똑똑하고 수가 많다는 그런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머리에 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쪼로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생각을 쫓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누굽니까? 네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이라. 아, 이제 집사 세워주면 집사 역할 잘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장같이 취급해주면 사장 노릇한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미 검증될 때 그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처럼 집에서 세면 밖에서도 샌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맡겨보아도 불충하면 큰 일을 맡겨도 불충하다. 그래서 서리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서리 집사를 시켜보고 그래서 정말 성경적으로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서리자를 떼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잘 감당할 때 이제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안수하고 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영기 형제가 이제 선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눔을 할 때 우리 선배 선교사님께 들은 말을 나눠줬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은혜가 됐어요. 여기서 날마다 날마다 영적으로 자기를 공급하는 법을 깨닫지 못하면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로 나가면 다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미 여기서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교지로 나가도
여기보다 극심한 방해와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있잖아요. 그래도 힘들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도 게을르고 여기서도 준비 안 된 사람이 선교지로 내보낸다고 그 사람이 거기서는 잘할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영기 형제에게 들은 말이 굉장히 저에게도 도전이 됐어요. 그렇다. 우린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실천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3장 8절 우리 집사의 자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거 술 그러면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죠? 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자전거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비탈길에 내려갈 때 누구나 다 생각해요. 이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중력의 힘은 우리의 힘을 깨부시고 우리를 끌어내려요. 중력의 힘이 이렇게 엄청난지 몰랐어요. 이게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이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 이 술자리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 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 아니더라는 것이죠. 죄의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이런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사기치고 뭐 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될 것 같은 사람이어야 할지라. 아니고요, 이미 충성된 자는 작은 일을 맡겨보았을 때 사람들 앞에 저 사람 참 충성되다, 저 사람 참 예배의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섬김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종으로 만들었더니 교회가 2만 5천 명이나 되는 교회가 문제를 싹 해결하고 큰 도약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직분자 잘 세우니까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직분자 잘 세우니까 교회가 도약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에 우리 집사님들 세우고 우리 참 안수 베풀고 그리고 또 우리 협력하는 모든 우리 직들을 쫙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교회가 그때부터 잘 안정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생각해 보니까 직분자의 힘이에요. 언제든지 구경꾼 같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신앙 뭐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러다가도 교회에 아마도 세상에 무슨 손가락질 받는 일이면 교회도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직분자들은 누구냐?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직분자들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7명 집사들이 여러분 나눴죠? 언젠가 모두 다 어디 파요? 7명 세워졌어요. 자, 헬라파예요. 헬라파, 그죠? 예. 다시요, 교회의 배경은 대부분 누가 대다수라고요? 히브리파, 국내파, 축구로 말하면 국내파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투표 결과 7명의 집사들을 다 세웠는데 그 집사가 한결같이 다 해외파예요. 20대 안팎의 청년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 같아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뽑아주잖아요. 세워주잖아요. 교회 오래된 터줏대감 같은 분들을 세워주잖아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지금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 갈등으로 이 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영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행정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는데 7명 100% 전부를 다 소수이고 힘없고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낸 헌금으로 도움을 받는 헬라파 젊은이들을 다 집사로 세웠다. 안수 집사로 세웠다. 이게 혁신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이 강한 한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들은 그냥 짜장면 얻어먹고 그저 우리 인정에 의해서 이렇게 막 세우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누가 이 교회를 끌고 갈 것이냐? 누가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냐? 누구를 세울 것이냐?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다.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떤 이유로든 헤파는 어떤 이유로든 자기 나라를 등진 사람들이에요. 등진 사람들, 자기 나라를 고향을 훌훌 떠나버린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도 잘 못하는, 모국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교회 리더가 됐다는 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있었다. 내가 뒤에서 빠져주고 내가 이들을 세워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래봬도 장로인데 내가 이래봬도 권사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의 디딤돌이 되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밟고 가라. 우리를 밟고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선이, 나사에서 쏘아올린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때는 아주 무거운 연료가 가득 들어있는 큰 통을 양쪽에 매달고 힘겹게 대기권을 뚫고 중력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는 비어진 통을 빨리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통이 고맙다고 그 통을 붙들고 그 우리 조직으로 말한다면 변신하지 않으면 그 뭐예요? 마음으로부터의 변신, 변화예요. 마음으로부터 변화. 내가 이 교회 누군데? 내가 이 교회 누군데? 내가 이 교회 제일 먼저 왔는데?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많이 섬겨야겠다. 나를 밟고 누군가 도약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그 통을 떼어내어버리지 않으면 그 우주선은 결코 우주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가벼워져야 돼요. 그 힘으로 왔으면 그 통은 떼어내고 이제 작은 연료 분사기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 직분자들이라. 이 직분자들도 굉장한 사람들이지만 이 직분자들을 세운 교회의 영성이 엄청나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빌립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바울이 나왔습니다. 성경, 신약을 거의 다 쓰다시피 한 바울이 여기서 세워졌다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디딤돌이 됩시다. 네. 네.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예. 다 가려고 하면 다리를 탁 걸어요. 다 잡아채. 개는요, 개는 뚜껑을 할 필요가 없대요. 상자에 자기들이 계속해서 끌어내린대요. 올라가는 놈을 계속 끌어내려서 개 상자는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대요. 알아서 자기들끼리 끌어내린.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라 나를 밟고 올라가, 너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디딤돌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리더십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40대를 지났잖아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뭔가? 제가 앞서서 무슨 청년 깃발 붙든다고 청년들이 저에게 뭘까요? 청년들은 청년들이 끌고 가야죠. 저는 멘토링, 벌써 멘토링을 가야 돼요. 좋은 일꾼들 세우고 이제 훈련시키고 젊은이들을 세우는 일.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0세, 80세가 돼도 은퇴하지 않고 많은 젊은이들을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진짜 정말 이런 일들 귀하게 여기는 직분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어떤 축복이 오르느냐, 성경을 보니까, 야, 오늘 말씀 배우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아, 별거 아니네 이거. 집사의 직분 죽어라고 잘해봤자 믿음과 아름다운 지위. 그 뭐야? 뭐 돈이라도 쏟아줘야죠. 우리 생각에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 정도 해야지 하고 싶을 텐데.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직분을 잘할 때 영적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영적인 축복은 하늘나라에 쌓는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직분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훌이라는 사람, 아론과 훌 기억하시죠? 성경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모세가 기도할 때 거기서 팔 한쪽 들어준 사람. 성경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와. 근데 그 일 이후로 훌의 자손은 제사장 집안이 돼버렸어요. 주의 종을,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팔 하나 들었는데, 그의 당대에는 아마 어떤 눈에 띄는 축복은 없었나 봐요. 그 후손이 다 주의 집에서 일하는 제사장 집안이 되었다는. 성경에 보면 루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인사하는 사람이죠. 안부를 전하는. 근데 그 루포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억지로 로마 병정에게 끌려서 예수님 십자가 잠시 져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순간의 책임, 순간의 그 직무가 그의 가정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일을 맡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요셉을 보면요, 그는 항상 일을 맡는 자들, 책임지는 자들. 자기가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감방에서 다른 죄수들 얼굴을 살펴요. 안색을 살펴요. 아침마다 그들의 기분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어요. 바울은 끌려가다가 배가 난파해서 가지 말자고 했는데 풍랑일 것 같으니까 내가 환상 봤다고 우겨갖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고 섬에 안착되죠. 거기 다 허우적거리면서 간신히 하는데 바울은 뭐하죠?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깁니다. 바로 이런 충성된 자. 유다는 형들이 요셉 잡아 죽이자고 그럴 때 그를 팔자고 해서 살립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거예요. 대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사로잡겠다고 할 때 자기가 사로잡히겠다. 자기가 볼모가 되겠다. 책임지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게 얼마나 합당하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맡으셨어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짐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게 딱 맞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선봉을 맡았습니다. 동쪽으로 진군하는데 거기 선봉장이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 지파. 아닌 게 아니라 유다 지파는 선봉장을 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강하게 해주셔. 그래 계수할 때 유다 민족이 강성합니다. 맡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십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있는데 모세를 각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왔죠? 이는 나와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이는 맡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든지 리더를 비판할 수 있어. 미리암아, 아론아, 너희도 선지자라. 너희는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모세는 책임지는 자라는 내 나와 하나님과 온 집안을 그가 책임지는 자라는 그러므로 그분의 편에 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불평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 일을 막상 맡아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 일에 가면은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천만에요. 그 일을 맡아보시면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경험하게 되시죠. 맡은 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해도 대통령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리더십이든지 그 자리에 가보시라고요? 대표를 맡아보시라고요? 리더가 되보시라고요? 굉장한 고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각별히 여기셨어요. 책임지는 것, 맡는 것, 충성된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책임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직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큰 부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계 외에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된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고 계세요. 그 대회가 아니라면 그 다음 때로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면 하늘나라에 쌓여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늘나라의 축복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기하죠?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주의 종들 가만 보면요 그 자녀들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큰 목숨 바쳐 건강 바쳐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분들 보면요 참 그 자녀들 너무너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지 않나요?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어떤 책임, 막중한 책임을 맡았던 그리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잘 맡으셨던 분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세웠다? 내가 어떤 미니스트리 세웠다? 이 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이미 보상했어. 일하는 자의 삭슬 빚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빚지지 않아. 내가 너에게 빚지지 않는다. 너에게 다른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너에게 이미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노맨? 내가 맡은 직분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부흥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그렇죠? 영적 리더십들이 말씀과 기도에 다시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세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제사장은 누구예요? 유대인 제사장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됩니다. 아프리카가 복음됩니다. 복음화됩니다. 사도행전이 완성됩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이런 직분자들을 잘 세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는 무엇입니까? 모세시대에 70명 장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처럼 한 번 장로 평생 장로 여기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도 끝까지 장로예요. 모세 사후에 500년 동안 장로예요. 여전히 70인 장로. 여러분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죽고 나서 500년 지나서 에스겔 시대에 와도 70인 재판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재판장들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지 않고 가볍게 고쳐주고 그러면서 아무 일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러냐. 너희는 나쁜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없어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재판 시스템이 바로 산헤드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공회입니다. 거기에 그 심판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재판하는. 거기에 리더 두 그룹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뿌리를 찾아가 보면 모세 시대 때부터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직분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았던, 자기의 명예로 삼았던, 자기의 권세로 삼았던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왜요? 예수를 죽여요.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직분을 특권으로 여겨버릴 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제가 이번에 플로리다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한 포스팅을 봤는데 마음에 쿵 와닿더라고요. 한 학생이 쓴 글이에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 왜 예수님 왜 이런 일을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장이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학교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난 거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학교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하실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다 몰아냈어요.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보지 못하게 합니다. God bless라는 말도 못하게 합니다. Merry Christmas라는 말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마지막 교회, 요한계시록 교회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시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사람들만 가득 차 있고 부자인 사람, 뭐 실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만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문 밖에 쓰셔서 내가 들어가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가 맡은 직분은 이 집사님들이 맡은 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이름뿐이고 명예뿐이고 특권뿐인 허울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무엇인가? 나에게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실까요? 한번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 헌신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말이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이렇게 헌신하자고 한번 해야지 더 하나님께 그래 한번 나가드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의 다 집사님들 이상인데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 목사 불쌍하다. 오늘 밤 나가주자. 이런 마음들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한번 나가줘. 그걸 헌신이라고 우리 생각할 때, 헌금? 아, 그래. 오늘 내 마음이 더 감동되니까 더 무슨 거지에게 주듯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맙다 하고 주는 것이 헌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하나님 제가 안정되면 예배하러 나올게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꿔 버렸잖아요. 중요한 공부 다 끝나고 나면 예배 드릴게요. 이 만남, 이 만남이 왜 시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만남. 어떤 커플들은,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게 만나려고 교회 와요. 만나자마자 그 사람 믿음도 떨어뜨리고 다 교회를 떠나가요.
근데 어떤 커플들은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만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나서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만남을 하나님께 드린 만남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만남만 가지면 끝이.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할게요,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이건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남는 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있는 건강 한번 쏟아 부어 봅니다. 썩어 죽는 이보다 달아 죽는 게 좋습니다. 그게 헌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란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시간도 하나님 거.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거. 내 건강도 하나님 거. 내 무릎도 하나님 거. 내 관계도 하나님 거. 근데 거기서 무엇을 떼어드려요? 다 하나님 건데? 근데 과연 우리에게 직분은 그런 것입니까? 정말 감격스러워하고. 어떤 분은 집에 서리 집사 받은 그 상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갑옷 모시듯이 딱 액자에서 딱 붙여놨어요. 그분에게 가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직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철 지나고 시간 지나면 사람이 주는 것이 직분인가? 내가 받은 직분은 참으로 하나님께 고귀한 것이 아닌가? 이 세상 어떤 직분과 바꿀 수 없는 그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마음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 우리 마지막 찬양이 있죠? 예. 우리 주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명이 다 주의 것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다 영광 받으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